네. 저는 조부 학술팀 시종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서브젝트 베이스 웨비나 분자 생물학 및 세포 생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제목 보시면 쉽게 설명하면 분자 생물학 및 세포 생물학을 가지고 네, 그런 교육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구성하시라 약간 이런 의미인데 네,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어 분자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가지의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약 300가지의 이제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거를 보면 이제 이 광범위한 컬렉션은 분자 수준에서의 세포 과정에 복잡한 지식을 쉽게 제공합니다. 네. 문자 그대로 분자 수준에서의 세포 과정을 이제 이 복잡한 과정을 이제 쉽게 설명한다라는 저희 조부 에듀케이션의 모토와 같고요. 코어 세포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43개의 챕터들이 있고 561가지 네, 정도 되는 동영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필수 세포 생물학 주제에 대한 종합적 탐구를 제공한다라는 이제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저희 이제 분자 생물학이랑 세포 생물학 말고도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유기화학, 해부학, 그다음에 생리학, 양리학, 물리학, 그리고, 통계학 등, 이거 이외에도 이제 심리학과 이제 경영학, 네, 이러한 코어 교육 콘텐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 비디오 같은 경우엔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개념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이 될까를 보시면 네, 이건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S이란 뜻이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이란 뜻인데요. 이제 여기 베이직 바이올로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드밴스 바이올로지는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시면 유전학도 있고, 예, 미생물학도 있고, 네, 이뮤놀로지,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곧 웹사이트 들어가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실 텐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코어 사이언스, 저희 이제 조부 웹사이트는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부 저널, 그리고 조부 에듀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조부 에듀케이션에 보시면 또세 개의 카테고리로 갈립니다. 코어 동영상, 그 다음에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랩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코어 같은 경우엔 개념 동영상이라 그래서, 3분 정도 이내로, 그 개념을 빠르게 네.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게 코어 동영상이고요.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실험 동영상이고, 랩 매뉴얼 같은 경우에 프리랩이랑 랩 프로토콜 같은 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면 처음에 화면에 이렇게 뜨실 거예요, 교수님. 처음에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이런 식의 화면이 뜨게 될 텐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실 때꼭 계정 그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독이 기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 아이디를 사용하셔야지 네, 접속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저널 섹션, 연구 섹션, 그다음에 교육 섹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 교육 섹션 안에 조부 코어가 있고 조부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있고 조부 랩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고 있습니다. 저널 같은 경우에 13가지의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에듀케이션 섹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가지 과목들로 보여지는데 조부 코어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놓은 게 이제 12가지 과목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자 생물학을 들어가셔서 코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NA 보시면, 네, 원핵 세포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무색인 영화 같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더빙이 되어 있고요. 아직 더빙이 안 되어 있는 영상들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이제 코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더빙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1분 50초, 최대 긴 거는 뭐 2분 몇 초까지 해서 3분 이내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국 코어 비디오고, 그 다음에 조국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과정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기초 생물학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개대배양도 있고, PCR, 뭐, 겔 전기영동, SGS 페이지, 엘리사, 네, 웨스턴 블롯 같은,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초 실험 기법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웨스턴 블롯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 보시면 22초. 네. 여기에서 아까처럼 애니메이션, 코어 비디오처럼 애니메이션으로 개념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실험 영상 과정을, 실험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담은, 네, 이런 식으로 진짜 옆에서 보듯이 실험 과정들을 적용해 주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제, 네, 적용법까지도 설명해 주, 적용점까지도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조부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랩 매뉴얼 보시면 생물학 들어가셔서 세포 과정 보시면 네, 세포 분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포 분열에 관한 실험들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스트럭터 프렙, 그 다음에 컨셉, 그 다음에 스튜던트 프로토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실험 준비를 할때 교수님들이 오랜만에 하시면서 실험 준비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걸 확인하시고 네, 수업에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는구나.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illimeter tube has on 10 level. 그리고 나서 개념 비디오, 아까 말했던 애니메이션, 네. 로써 이제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랑, 그 다음에 스튜던트 프로토콜 가시면 실제 랩 프로토콜을 네,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런 영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 리소스 센터라는 곳에 가시면 저희 주부가 자랑하는 네, 이렇게 세계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교과서들을 매핑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캠벨 바이올로지, 네, 여기서 분자 생물학, 세포 생물학들이 있고요. 미생물학, 뭐 생화학, 일반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물리학 뭐 이런 식의 책들을 매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디시 이제 분자생물학 들어가시면 이런 식의 영상들 이런 식의 그 로디시 분자생물학 개요에 맞게끔 동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강의 맞춤 비디오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수님들께서 수업에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저희 이제 팀이 이렇게 동영상을 매핑해 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뮤놀로지, 뭐 뉴로사이언스도 있고 유전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분자생물학 클릭해 보시면 예 프로카리오틱 셀부터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엔 어떻게 수업에 사용하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이 동영상을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LMS에 사용하느냐를 보시면 엠베드 버튼 동영상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copy embedded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 HTML 코드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흔히들 사용하시는 이제 LMS 페이지에 가시면 아마 모든 LMS마다 조금씩 개요는 다르겠지만 형태는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저는 블랙보드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을 텐데요. 코스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되는 코스 교수님 수업 코스에 대해서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컨텐트라고 있습니다. 컨텐트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빌드 컨텐트에서 아이템 클릭하시면 네, 여기서 수업명을 이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생물학, 분자 생물학, 1번,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LMS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격자가 두개 이렇게 겹쳐진 것들이 있어요. 그럼 소스 코드라고, 네, 되어 있는데 이게 HTML을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넣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삽입이 됐으면 네, 여기서 누가 볼수 있게끔 설정하실 수 있고, 뷰 넘버가, 그러니까 조회수가 이렇게 트래킹이 되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동영상을 게시해 놓을 건지 이런 걸 선택하실 수 있고, 서밋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교수님 LMS에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저희 조브의 로드맵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마케팅, 그다음에 거시경제, 파이낸스 같은 경우 그런 과목들도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전자전기나 뭐 토목공학, 뭐 서저리, 물리학 같은 과목들도 점차적으로 업데이트 될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웨비나를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오늘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